자,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아, 이게 녹음실이에요, 녹음실. 오, 좋다. 저한테는 뭐 익숙하죠.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네.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오디오북? 오디오북! 전 성우니까 오디오북을 제작해서 오디오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유용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게 좀 목을 풀어야 돼요. 성우님이니까 막 목 푸는 거를 우리 좀 알려주세요. 그 여기 잡고 입술을 떠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뭐야 지금 멋있는 거. 피시. 방금 진짜 피시였어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각자 이제 목을 풀고 오디오북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서원쯤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왜 아직 인턴이죠? 저 어제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잠깐만. 직급이 상관이 없어서 그냥 낮췄어요. 불기도 살인사건 다 읽으셨어요? 아유 뭐 그냥 금방 읽었죠. 저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대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내레이션은? 나레이션은 무조건 우리 스피커가 합니다. 제가, 네. 제가 합니까? 나레이션 제가? 바람이 거셌다! 파도가 높았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거셌다! 파도가 높았다! 잠깐만요. 이거 6시 내 거야! 아니, 빨리 휴지 찍고 있어봐서 그런 거야. 읽어보세요. 아니, 분명 잘하시지. 한번 보여주세요. 바람이 거셌다. 자, 픽스! 파도. 픽스 하겠습니다. 다르잖아. 예. 아, 이게 시키니까. 예. 그 역할도 해주시면서, 현정이라는 예, 극 중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정우 역할을. 동주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동주. 예. 우선 역할을. 네. 제가 여주인공이네요. 예. 예. 여주. 예. 자, 우리가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기 때문에 바로 녹음 들어가도 되겠죠? 아니, 네. 아니요, 뭐 저희는 뭐. 들려요? 들립니다. 네, 가시죠. 네. 네. 바람이 거셌다. 파도가 높았다. 어머. 와, 진짜 오디오북 듣고 있네. 대양호는 워낙 작은 배라 파도를 꾸역꾸역 타 넘었고 그때마다 선체는 요동쳤다. 피디님. 아, 나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약간은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파전하고 막걸리 먹었던 것들을 다 오바이트 할 것 같아요 라고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나 어제 먹은 파전하고 막걸리 나 다 올라올 것 같아. 예, 전에 걸로 쓸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아니, 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안내 방송 하나만 해주시고 나오세요. 예, 예. 이 배는 잠시 후 불기도에 도착합니다. 입도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기 PC 저기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들. 네.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아, 진짜. 아시겠죠? PC. 그냥 뭐 딱 있으면 바로바로 눌러요. 그냥 중간에 바로 하다가 멈춰도 됩니다. 예, 그 저는 사실 이 연기라는 거는 실제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제가 아는 PD님이 있거든요. 예, 그 PD님을 좀. 예. 그럼 한번 뭐 들어볼게요. 예, 예. 그럼 토하고 오라고. 아니, 잠시만. 잠깐만요. 아니 이게 리얼한 진짜 이제 현실 연기를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웃기네. 아니 제가 분성각 캐릭터는 이거예요. 아니 저기요 그 앞에 금태 안경이 날카로운 인상과 꽤 잘 어울렸다. 알겠어요. 네, 다시 갈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토하고 와. 피씨. 왜요? 무슨 명탐정 코난이 나와요 갑자기. 다시 갈게요. 예. 그럼 토하고 와. 한결 나아질 거야. 다음은 이제 형사로 갑니다. 조만식 경사님이에요. 나이가 많으셔요. 에이, 이놈들아! 그만 좀 떠들어! 잠깐만요. 알아요, 잘해요. 아, 이 정도로 많진 않나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약간은 그 캐릭터를 줄게요. 어허, 그만 좀 떠들어. 그 여자분이 불편하잖아. 에이, 그러니까 네가 애인이 없는 거야. 이 자식이. 괜찮은 거 같아. 너무 멋있는데? 진짜로. 이제 이걸로 갈게요. 오, 이 톤이에요? 이제 잡았어요, 지금? 뭐야? 근데 방금 전 그 제 캐릭터를 까먹었습니다. 아니, 저기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가볼까요? 네. 멀미 괜찮으세요? 아, 머리가 지금 이 캐릭터는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너무 방정 맞아요. 머리가 기신 분이에요. 톤은 아, 머리가 또 좀 길었네, 방금 전에. 글라스 씨가. 네. 예, 어떻게 해야 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알아보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잡힌 경사 있잖아요. 아, 약간은 그러니까 조금 멀미 괜찮으세요? 멀미가 괜찮으세요? 저는 김동주 순경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만식 경사님. 저희는 불기도로 생활지도를 나가는 중이에요.
갑자기 대단하시네요. 이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컴온. 몇 점 정도 됩니까? 혜준 씨가 약간 70점 정도. 70점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또 질투죠. 마냥 질투예요. 제가 바로 하면 돼요? 네, 렛츠고 한번 할까요? 네. 저도 뭘 네, 렛츠고 한번 할까요? 어. 내가, 아, 그대 아, 대사가 하나였어요. 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잠깐만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쭉 해보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랬어요. 죄송해하실 거 없어요. 오, 이거 성우인데? 불기도는 어떤 섬인가요? 검색을 해도 정보가 많진 않더라고요. 뭐야? 너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섬 이름이 왜 불기도예요? 잘해 잘해. 이 느낌이 너무 잘 살리는 것 같은데? 다 했는데요? 어 진짜로? 아, 끝났어요? 진짜 싶었어, 끝났다고? 진짜. 아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다 같이 넷이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호흡을 한번 맞춰봅시다. 어 좋아요. 다 같이 들어가시죠. 네네. 예. 가시죠. 어,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저는 사실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싶어요. 어, 진짜?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 궁금하지 진짜? 않아? 어. 그래도 어. 안 읽어보신 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뿌듯해요. 네. 다음부터는 읽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약간 웃음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 약간 웃긴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개성을 좀 각자 개성을 살려서. 그래. 좋아요. 어, 좋아요. 역할이 마음에 안 들고 나 이 역할 해보고 싶다. 그거 뺏어. 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어. 아, 그럼 저 유선 역할 하겠습니다. 만식. 그 정우랑 네. 동주랑 바꿀까요? 위 선배 형사고 네. 밑에 형사라고 어? 싶다고? 아~ 왜요 왜요? 네, 누가 아니, 있어요? 아니 너무 그 할아버지 연기가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예 가시죠. 예. 어 PD님 어 나 토할 것 같아요. 어. 그럼 토하고 와. 한결 나아질 거야. 아 멀미 괜찮으세요? 저도 멀미 안 먹었어요. 이야 좋습니다. 이야 요것도 어, 한번 와. 저희가 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을 바꿔서 했지만은 네. 두 개 다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고 어. 어떤 걸로 마케팅을 할지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가시죠. 아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가시죠.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다들 너무 좋았어. 예. 어떤 역할인가요? 유선 역할. 그래서 주인공이 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가시고 싶으면은 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랬어요. 죄송해 하실 거 없어요. 우와. 경찰서다. 오, 신기해. 이렇게 멋진 공간을 대리님이. 그렇지. 국가에 제가 국가에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 세트장 기가 막히죠?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PC 처음부터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지금은 역시 이렇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네. 좀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진짜로. 아니 그냥 뭐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자꾸 생색내고 짜증내고. 어서 버럭버럭만 하고. 카메라 밖으로 빠져봐. 카메라 밖으로 빠져보라고.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니까. 뭐 우리끼리 네. 게임이나 할까요 뭐? 분위기 좋으니까. 팀장님 없으니까.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아, 너무 오래됐죠?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아, 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 예능에서 봤어요. 아 예능에서요? 역시 이러니까 예능까지 다 섭렵을 할 진짜 계획이 역시 글라스. 근데 진짜 팀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막 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금방 좀 팀장으로 또 올라가야 되겠네. 아 근데 진짜 팀장님 안 와요 PC? 팀장님은 안 오고요. 여기 사실은 왜 왔냐면 전근우 작가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 불기도 살인 사건 작가님이요. 작가님. 그렇지.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어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잡아야지. 점프해야지. 뛰어야지. 너희가 뛰면 나도 뛰지. 멍충 멍충. 구슬 아이스크림. 여러분 지금 작가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들 맨날 평상복장 이렇게 오면 어떡합니까? 아 잠시만요. 이게 좀 알려주고 저희도 같이 입어야지. 요즘 핫한 게 뭡니까? 드릴키즈 아이스크림. 아 드릴키즈? 드릴키즈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빨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났을 때는 작가님한테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췄을 경우에는 현금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이요? 에? 작가님한테요? 예. 어딘가에서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시려고? 아 대략 짐작이 되죠? 뭐 이 정도면 대략 짐작이 돼요. 잠깐만 저기 두 명이 진짜? 야 새끼들아 이 새끼들! 야 니네 인마 저... 아 확실히
확실히 작가님은 아니야. 확실히 작가님 아니고 이분은 진짜 범죄자야. 제발 꺼내주세요. 아니에요. 자, 저기 누워 계신 분이 작가님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 분이 더 넘어있잖아요. 여기.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광고주 아니에요? 이거 망하면 뭐 저도 망하고 다 망하는. 아니 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뭐, 그런 의미수도 있지만은 저희한테 돈 주시는 분. 아니 광고주님 왜 저때 눕혀드셨어요? 먼저 풀어드릴게요. 먼저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지금 리얼로 아니 제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돈 주는 분이라서 제가 이거 먼저 풀어드릴게요. 광고주님요. 석방. 석방.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언제쯤 나가야 될지.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이분은 작가가 아닙니다. 성우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발성이 좋으세요. 아, 그런가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모셔서 가까이 들으려고 했거든요. 아. 거기 있어도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 들린다. 어, 진짜? 네. 아,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가 모실게요. 자, 네. 자, 모시겠습니다. 자, 아, 작가님.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울기도 살인 사건의 우리 전건우 작가님. 일단 그럼 저희가 앉아서 한번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스 아이스크림! 트리키즈. 예. 네. 거기 나가고 싶었죠? 저는 여기가 훨씬 좋죠. 아, 그래요? 오. 네. 제가 원래 이상준 씨 팬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뭐 유키즈나 트리키즈에 거기서 섭외가 오면 나가십니까? 아, 이상준 씨보다 조세호 씨를 조금 더 좋아해요. 아. 자, 죄송해요. 저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권우 작가님 오셨으니까 또 자기소개도 좀 하실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소개 했잖아요, 방금. 조세호를 좋아하는 저.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전건우라고 하고 지금 창작의 날씨에서 불기도 살인사건이라는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작가님이 또 별명도 있으세요. 별명이요? 한국의 스티븐 킹이다. 와우. 근데 이게 작가님 본인이 흘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가 돌아요. 뭐 어디 가서 한국의 스티븐 킹 뭐 이렇게 하면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 정도. 무지 그것도 뭐 부인은 안 한다. 창작의 날씨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에 이런 유추한 불기도의 살인 사건을 이런 대형 플랫폼에 이런 유추한 이런 소설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재를 하게 돼요? 제가 나의 작품을 독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내 작품 썼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댓글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면 맞아요. 그것만큼 또 슬픈 것도 없는 것처럼. 맞죠,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댓글을 하고 사람들이 안 웃잖아요. 네. 무대에서 내려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 없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예. 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창작의 날씨에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아, 그런가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몇 명이 내 걸 좋아하나 많이 보네 그러면은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가려고 약간 테스트 해보려고 온 건 아니에요? 창작의 날씨가 그런 테스트의 장이 될 수도 있겠네. 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신 거 다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그걸 다 읽진 않았지만 범인이 혹시 그 범인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17화까지 연재가 됐는데 그 내용 속에 범인이 등장을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괜찮으신 건가요? 진짜? 하지만 못 맞춥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절대 만약에 이게 마지막 화쯤 가서 범인이 밝혀졌을 때 독자분들은 진짜? 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반전의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창작의 날씨를 깔고 매일 연재가 될 때마다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니까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 저희의 본질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고 맞히시면 현금 100만 원을 드리고요. 진짜로 현금 100만 원을 주시는 건가? 줍니다. 불기도 살인 사건의 최종 범인은 누구일까요? 100만 원 100만 원 안 주겠다는 말로 우리 유신님이 불기도 살인 사건의 최종 범인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알겠습니다. 정확히. 네. 철수!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철수가 오더라. 과연 범인이 철수일지 아닐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그것도 궁금해져서 더 볼 수 있어요, 그죠? 아, 궁금해지는데, 예. 앞으로 예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번 네. 해주시죠. 예. 갈수록 미스터리하게 되고 갈수록 무서워질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랑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끝낼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잘 돼야 된다면 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창작의 날씨, 불기도 살인 사건. 불기도 살인 사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촬영하러 온 겁니다.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 불기도 진짜 여행하러 간 거라니까요. 잘 두 분도 조사받는 거 맞죠? 아 이게 연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창작의 예. 날씨 오늘은 맑음.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창작의 날씨 오늘은 맑음.